광주시가 사유지가 많은 중앙공원과 중앙공원 등을 민간 사업자에게 맡겨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투입을 최소화하고 공원 부지도 지킬 수 있는 대안이라지만 토지 소유주들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에서 가장 넓은 공원인 중앙공원입니다.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지만 공원의 땅을 갖고 있는 소유주들에겐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땅이기도 했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오는 2020년 7월부터 재산권 제한이 풀리기 전에 광주시가 땅을 사들여야 하지만 이런 공원이 광주에서만 25개, 다 사들이려면 2조 7천억 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예산이 없는 광주시가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면서 공원 녹지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민간 사업자에게 땅을 사들이게 해 개발을 하게 하는 대신 대상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 녹지로 조성해 기부 체납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중앙공원과 중앙공원 등 광주의 노른자위 땅에 있는 공원 10개를 이런 식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대로 두면 2020년 전체가 해제되는데 그중에 70%라도 건질 수 있는 방법이 이 민간특례공원사업법이기 때문에 그거라도 제리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시민들 의견을 듣는 겁니다. 환경단체들도 녹지를 확보할 수 있고 추진 과정에 특혜 시비가 없다는 조건이라면 굳이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하나의 그러니까 특혜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진행할 때는 그 특혜가 과연 어떻게 제대로 되는가. 하지만 공원 내 토지 소유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의 공익적 기능 때문에 그동안 참아왔는데 민간 사업자에게 헐값으로 땅을 넘기는 상황이 온다면 사업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일 뿐이라는 겁니다. 차라리 국가가 이걸 갖다가 수용한다면 이해가 가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 이익을 고스란히 민간업자에게 넘기고. 광주시는 사업자 공모를 거쳐 이르면 올여름부터 민간 공원 조성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